쳤을 때 제자리로 들어오는 회전. 우선 이 회전을 먼저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회전이 거의 무회전성으로 이쪽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회전을 주는 길은 원포인트나 원포인트 반을 쳐주면 회전을 줬을 때 제자리로 들어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통상 투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10을 치면 제자리로 들어와서 이 모양으로 앞돌리기가, 이 두 가지 이제 길이 있는데, 이게 어떨 때는 회전을 주고 어떨 때는 회전 안 주고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관찰해야 되겠어요. 자, 수구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회전을 안 주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회전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도착 지점이 여기니까 도착 지점하고 노란 공하고 중간에 서서, 중간에 서서 기준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어요. 중간에 서서 코너를 바라보고 이만큼의 움직임이 평행선을 그리도록. 그래서 지금 공이 맞고 나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회전을 안 주고 두께만 딱 찾아주면 되겠어요. 3분의 1, 4분의 1 두께. 회전을 안 주고 들어가는 길. 이 두께를 관찰하면 지금 공이 나가면서 여기까지는 무회전이고 굴러가면서 약간 회전이 들어간 상태가 나와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이 뒤쪽으로 맞는 경우는 목적부의 움직임이 특별히 상관이 없어요. 아무 데나 쓰더라도 공이, 다음 공이 편안하게 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고. 칠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를 치고, 4분의 1, 8분의 1 얇게 치고, 스트로크 천천히, 그 다음에 회전을 가는 방향을 넉넉하게 주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는 회전을 줘야지 각도가 이쪽에 서는구나. 2시를 주고 여기까지, 여기서는 절반 근처를 치고 1시 30분 각도 이렇게 맞췄으면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노란 공이 많이 내려오면 자, 이 공을 짧게 쳐야 되는데, 노란 공이 많이 내려오면 공이 몰리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공이 모이기 때문에 되겠어요. 그래서 회전을 주는 길은 도착 지점하고 노란 공하고 중간에 서서 원 포인트를 보고, 중간에서 10을 보고 이 선과 기준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주는 길하고 주는 길하고 그 변화를 우선 관찰하고, 여기서는 회전을 주고 노란 공이 얇게 쳐서 이 근처에 붙는 걸 보고 연습하면 되겠어요. 얇게 쳐서 노란 공이 조금만 움직여서 공이 각도가 이쪽으로 맞춰주면 다음 공이 여기서 이제 뒤돌려치기 모양이 나오겠구나. 이게 앞돌리기가 나왔네요. 앞돌리기. 여기서도 도착 지점을 판단하고 중간에 서서 각도를 이쪽으로 보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1시 30분을 주고 두께를 절반보다 약간 얇게 쳐줘가지고 각도를 이런 식으로, 공이 여기 있으면 움직임을 보고 이 근처에 와야 되겠구나. 수구가 이쪽 맞은 다음에 이쪽 근처에 서줄 거기 때문에 노란 공이 이 근처에 오도록 두께를 칠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를 치고, 4분의 1, 8분의 1 얇게 치고, 스트로크 천천히, 그 다음에 회전을 가는 방향을 넉넉하게 주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는 회전을 줘야지 각도가 이쪽에 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쪽에 섰을 때 뒤로 돌려치기, 옆 돌려치기 선택이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노란 공이
여기 가면 어려운 공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 근처에 서주고, 지금은, 이거 어떻게 해줘도 되나? 뒤로 돌려치기를 조금 끌어야 되니까, 앞 돌려치기 한 번 더 치도록 하죠. 두 실을 주고, 여기까지. 여기서는 절반 근처를 치고, 1시 30분. 각도 이렇게 맞춰주면은, 모양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까 짧게 칠 때는 공을 여기다가 세우고 나왔고, 지금 상황이 길게 치는 상황이면, 노란 공을 우선 두껍게 쳐가지고, 공이 내려오는 두께에 써주는 게 좋겠어요. 노란 공이 내려오는 두께에, 맞고 나서 조금 내려와 주는 게 좋겠어요. 이 두께가 안 좋네요. 지금 대각선으로. 여기서 잘 맞아서 잘 나왔고. 두께를 조금 더 써서 노란 공이 내려오면, 내려오면 공이 이쪽으로 쓰기 때문에 공이 옆 돌리기하고 뒤 돌리기 두 가지 선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좋은 거 골라 치면 되겠죠. 여기서는 뒤로 돌려치기. 이 모양으로. 짧게 칠 때는 얇게 치고, 회전을 넉넉하게 줘서, 되도록이면 노란 공이 적게 움직여야지, 다음 공이 편하게 나와주겠구나. 이거 지금 앞으로 잘 맞았네요. 그래야, 뒤로 돌려치기. 뒤로 돌려치기 패턴이 나오게. 이 모양으로. 지금처럼 어쨌든 노란 공이 가운데까지는 와줘야지 초이스가 나와주겠구나. 여기 뒤로 돌리시기 두껍게. 두껍게 뒤로 돌리시기. 그래서 보통 여기 있어도 뒤 돌려치기. 여기 있어도 뒤 돌려치기 치는데 여기 일자만 연습해주면 되겠어요. 노란 공이 맞고 나서, 노란 공이 가운데쯤 따라 내려오면, 한 이 정도 서주면 공이 잘 나오겠네요. 같은 방에 서주고, 똑같이 뒤로 돌려치기. 이거 숨었다, 이거. 이건 숨었네요, 이게. 잘못됐고. 자, 이 공이 만약에 이제 길게 친다면은 두께를 두껍게 써도 되겠어요. 이게 지금 두껍게 써서 이쪽 코너로 내려오게끔 두껍게 치고 회전을 조금만 주고 두껍게 쳐서 내려오면 수구가 빨간 공을 맞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초이스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노란 공을 가운데쯤 내려오게. 가운데쯤 내려오고 근처에서 모아칠 수 있도록 근처에서 모여서 얇게 끌어서 노란 공이 같은 방향으로 와주면 되겠어요. 얇게 끌어서 이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 다음 공이 똑같이 뒤돌려치기 모양이 나오게 어쨌든 움직임상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에 위치하는 것만 잘 봐주면 되겠어요. 얇게 끌어서 노란 공이 가운데쯤 내려가게 가운데쯤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공이 이거 쳐도 되고 이거 쳐도 되고 옆 돌리기 뒤 돌리기가 두 가지 다 나온 상황이 되겠구나. 잘 세워지는 위치를 연습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는 공이 맞고 나서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여기서는 자동으로 뒤로 돌려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공의 위치가 맨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맨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큰 강에서는 노란 공이 각에 두고, 각에 두고 두께를 조금 써서 이제 올라가게 두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다시 올라가도 아까처럼 이제 뒤돌려치기 모양이 나오겠고.